Where I am.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곁으로 초대하세요. 일상에 지친 연인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당신이 연인의 곁으로 가는 거죠. 당신이 가면 그곳도 천국이 될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만들 테니까요. 8월 6일, 아직도 오늘이 끝나려면 3시간이나 남아있네요. 오늘 밤이 특별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아닐까요? 알아, 지각 아무도 잔소리하지 마. 오늘 멘트 없이 음악만 틀자. 우리 청취자들은 음악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언젠가부터 대본 읽기 싫으면 음악으로 때우잖아. 음악 프로가 음악을 틀어야지 무슨 예능도 아니고. 주는 대본 무시하고 맘대로 생방 중에 선곡표 바꾸고 덕분에 광고 제껴먹고 청취율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치는데. 최 PD도 데스크 눈치 보는 거야? 선배님! 어? 그 안에 마이크 소리 좀 이상하던데 그 점검 좀 할까요? 아 그래! 아이고 어디 먼저. 시간만 좀. 두 죄수가 감옥 안에서 작은 창으로 밖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죄수복, 같은 감옥, 그리고 같은 공기. 그런데 한 사람은 고개를 숙여서 질척이는 진흙탕을, 또 한 사람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질척한 진흙탕이 보이나요? 반짝이는 별빛이 보이나요? 휴, 웬일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읽어주신데? 오늘은 특별한 우편물이 왔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 있나요? 아,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마치 어제 만난 듯 그리운 얼굴. 오늘은 옛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날입니다. 별빛을 보면서 그 친구와 헤어졌던 날. 그때 들었던 곡을 신청합니다. 고흥에서 정수홍. 뭐야? 선배님. 정수홍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캔자스가 부릅니다. Dust in the Wind.
누굴 일이냐? 오늘은 아, 네. 아, 사실은 오늘 내가 오랜만에 대본대로 하려니까 아주 어색하고 좋습니다. 방금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성함이 굉장히 낯익어서요. 제가 잠시 당황을 좀 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아야, 근데 산들이는 이번 방학 때 나와서 못 온다냐? 아, 걔는 마라톤 선수다네. 준지훈련인가 뭔가 한다고 방학 때가 더 바쁘지. 아주 맨발로 전국을 가로지르 뛰세요. 이것이 이렇게 뛰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닌지. 아, 다 장하다. 아따, 아야, 우리 산돌이가 잘생겼은 것들아잉. 가신 애들이 산돌이 걔만 보면 가슴을 지을지 흘리고 눈가를 꾸르륵 굴려불어. 그냥, 아니, 곰실이는 본실은 인기 없어? 아이고, 야는 학교에서 부모님하고 소문 났단게. 아니, 가신 애들이 많은 거는 대꾸를 안 할게. 아니, 웃기면 낫지 말걸? 아니면 일단 갈 시간에 숨겨진 거야. 야! 아, 니네 왜 남의 가방을 막 뒤지는 거야? 아이고. 아, 오랜만에 만나서 선물 사이즈가 6인치 뭐대? 네. 아, 하네.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안 그래도 라디오에서 언제 틀어주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야. 감동은 아직 이르다. 기대하시라. 뭐야 이게? 뭐야? 아, 유은병, 아, 뭐를 놀라냐? 그 누구들 보는 양녀들 나오는 잡지가 아주 주종을 다 내놓고 있지마. 수호가, 아이, 이거는 니 그게 대봐야? 그래, 그리고 형, 대봐야, 대봐야. 어째? 섹시하대. 하지 마라. 아, 뭔 짓 하려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 섹시하네. 후배, 우리 돈지라고 있겠다. 내가 거기다가 둘이라도 질렀냐? 하지 마라, 진짜. 딱. 아, 모질 다 왔구만. 아, 뭔 땅 밀어 굴리냐. 아, 그래야지. 자, 사방만 한 것이 없는 거야. 자, 아, 괜찮해. 다 왔으니까 그냥 가자고. 아, 내려. 아, 그래, 눈 깜짝 붉은 곳이 뒤집었다야. 아, 괜찮다 한게. 아, 뭘 또 서로 들썩겠다고 기다려. 이번에 내 차례구만. 맞다. 언니 와. 내려. 엄마. 아따. 우리 뒤에 또 짱짱하다. 아니, 가시 양껏도 안 처먹고 사냐. 뭐가 이래 가졌대? 응? 아! 하지 마라, 이게! 아, 왜 이래? 아, 니 떨자마자 중독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왜라고! 다들 지금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니, 이것이. 야, 같이 가! 빨리 와! 아니, 나가 북한까지! 아니, 나가 북한으로 가서! 뜨거운 여름바다만큼이나 열정적인 사랑을 꿈꾸시나요? 한여름밤 특별한 사랑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띄웁니다. 아하가 부릅니다. Take on me.
아, 잠깐만. 아, 뚜껑 때문에 탈구들이 난리잖아. 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목을 확 비틀어버려. 어? 아, 뭐더냐? 언니 확 비틀어버릴게. 아, 니는 이거 씹어버리냐? 아니, 걸리면 그냥 확 비틀어버려. 진짜 뜨거워. 학교 다닌 지 오지겄다. 잡잡해. 공갈. 아, 정말요. 터미네이터 2는 봤냐? 텔레비서 설명해 준 거 본 게 그것이 그라고 실감나다던데. 안 봤어. 아, 그 사이보그가 뭔가 나와서 뒤졌다 살았다는 순뽕을 못 한다고 돈 주고 뭐냐? 안 봤다면서 잘도 한다. 아, 난 극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아, 그 나홀로 집에 나오는 주인공 얘기는 참말 귀엽냐? 귀엽기는 뭐시 겨워야. 어른 둘을 찜짱먹 얘기도 뭐. 아따, 극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영화 박사다. 영화는 대꾸야. 큰 소리로 음악이나 실컷 듣고 잡다. 이제 날 잡고 여수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말이라도 달다. 근데 안 가. 응? 왜? 난중에 갈란다. 난중에. 난중에 언제? 뭐든 할 수 있을 때. 그때 갈라고. 나가 꼭 데리고 갈게. 무거. 아, 무거. 사고로 너미슬이 들어가야 기운을 쓰는 거요. 그래요. 네 맥인 나와서 그냥 고생고생해서 잡았을 게. 네가 잡았냐? 야가 잡았지? 이거? 아, 나가 했어, 나가. 다리를 뭐 기다려봐. 니들만 네 먹냐? 현들아! 아니, 언제 왔냐? 아침에. 아니, 다리는 왜 그냐? 뭐야? 야! 너 어째 그러냐? 부러진 거야? 아니요. 삥건 앞에 안 가진 뒤 그냥 은는 나스라고 해놓은 거예요. 많이 아픈 거요? 아, 아프기는 한 개도 안 아파요. 안 아프기는 안 아프기는 안 아프기는. 아이고, 그, 기어 올라가면서 뭐지 안 아프다고. 아이고. 오랜만이지만 마치 어제도 함께한 듯 편안한 시간들. 그의 여름 우리는 유난히 더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다시 만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The water is fine. I can cross over, and neither hand I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o and the shallow. My love and I. 아따, 노래가 짱 하네. 응? 여기 제목이 뭐대? 응? 그게 그런 게임 티. 그래. 아야, 수가. 니 어디 가냐? 아, 냄비 더불어. 자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몰라서 그렇지.
아니 우리 수학이 정도면 여기서 보이는 저 섬들은 그냥 죄다 물질 노골판이지. 그때는 그랬지. 요것들이 듣고 있을런가? 과장님! 나 못 들으시나 보다. 원래 이 시간에 라디오 꼭 챙겨 들으시잖아. 그냥 가자. 산돌 개덕 그거 배로여라. 배로요? 별호 별명이요. 아 그래? 개덕이는 볕받은 강아지 마냥 요래요래 귀염 떤다고 그라고 부르고 산돌이는 날래게 쏘다닌다고 붙인 거고 동네 사람들 다 어른아이 원래 이름 놔두고 배로를 불렀으라고. 아 그러면 그 행님 별호는 뭐였습니까? 나야 별거 있간디. 그 자네처럼 심심한 사람은 뭐 따로 부르는 건 없어? 아 철없을 때 얘기하라오. 맞죠. 그때나 친구지 지금이야 다 먹고 사나 바쁘지 않겠습니까? 너 담배 있냐? 형님 담배 끊었잖아 얘. 저 집에 확실히 가불어라. 어떻게 동무한테 시집을 간다냐. 어쩐디? 우리 엄니 아버지도 동무였는디. 아야 범실이 너가 엄니랑 아버지도 황등한 동무 아니야? 동무끼리 짝지는 것이 뭐 어쩐디. 응. 그래요. 그럼 귤자 네가 하야? 아 별로게 저것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똑같은 남자 보는지. 영수 오빠도 있잖아. 엄마! 야! 나가 미친냐? 업체에서 운동내 소문나 미친이랑 결혼한다냐? 저그 보이는 섬이 개도제. 맞아. 저것이 안개 땜시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지. 난 언제 한번 가보려나. 우리 섬 사람 중에 안 가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저그 등대에서 소원 빌면 이뤄진다든지. 야, 누구? 응.
놀래라.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아, 그래도 사진을 찍는 것인게. 나 샤워부터 하고 괜찮지? 들어와. 삼실아. 뭐야? 니는 뭔디? 니는 이 밤에 어딜 쏘다니냐? 쏘다니긴 어딜 쏘다니냐? 아니, 집에만 붙어있으려니까 떠와서. 아니, 바람 좀 쐬고 있는데. 바람 쐬러 나왔다면서. 머리 그거는 뭔데? 아, 그냥 한 번. 아, 또, 아, 니는 뭔 오지랖이냐? 야! 아, 어표였는. 뭐야, 어디 갈라고? 아, 빨랑 어필한게. 개덕아. 응. 왔냐? 응. 다 알겠어. 아이, 나가 그 부탁이 있는디. 또 뭔 부탁이요? 우리 이거 몰고 저기 걔도 안 갈래? 아, 한밤에 몰래 갔다 오면 누구 언니랑 용수형님도 눈치 못 챌 거예요. 아니 시방 니는 지금 어디서 뒷북이냐? 아, 예전에 범신이 가자고 안 했냐? 좀 재방송이야 뭐야. 씨. 우리 지금 나가 지금 뭐 쫄았을까봐 그냥? 뭐요? 저 오자네. 이거가 한들아.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소리 난다. 아, 근데 길자가 니 데리고 온다던데. 뭐야, 뭐 엇갈린 거야? 산돌이 너! 뭐? 아, 씨방, 뭐야! 나는 니 불러내려고 너희 집을 팽글팽글 돌려서. 좀 말아! 빗바람에 개소리 아주 그냥 쌩! 지랄을 다 했다네! 수호, 좀 말아! 우리 걔도 가는 거야. 못해. 뭐? 한 말? 니가 그랬잖아. 걔도 가고 싶다고. 나가 걔덕이한테 부탁했어. 범실아. 뭐야, 스탑. 아니 왜 애꿎은 범신한테 그런 눈빛이야? 아, 위험을 무릅쓰는 건 좀 나랑 깨? 걔더가 용수형한테 맞아 뒤진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가 어거지로 가자고 해서. 아니요, 뭐, 아니요, 무슨 말. 아니 우리 수석이가 가고 싶다는데 서방이다 갖고 그 깎고 하나 못 해주겠냐? 야, 아 언능 좀 가자. 그래요, 그 엔진 좀 팍 좀 올려봐야. 아, 저기 우리 집에서 엔진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맨 복장 터져. 아, 인자 한 탑을 아승이 땡겨버려야. 이 땡겨불어. 아, 뭐다, 이 급전 새끼야. 뭐야, 어디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빌자는 저기 저 미국으로 시집 갈란 같다. 야, 근데 몇 살이나 돼 어른이냐? 20살만 되면 어른이지. 민증도 나오는데. 민증만 있다고 어른이 돼? 사람 구실은 왜 어른이지? 사람 구실? 그래. 이 정도 되려면 서른... 마흔? 마흔? 아이고, 마흔이면은 하네요, 꼬부랑 하네.
아, 우리 큰아버지는 마흔에 손자도 봤는데. 마흔으로 하다. 그리고 그때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쯤까지 만나줘야 우리가 진짜 친구 아니겠냐. 야. 그러게. 경수야. 아야, 야, 경수야. 경수야. 네, 맞아요. 이 경수. 이거 이제 시방까지 군대냐? 이거 내 집이야, 집이란게. 아, 왜 놀래라. 아, 시간부터 뭔 일이야. 큰일 난 거야. 우리 배가 없어져 불었던 말이다. 멀쩡한 배가 왜 없어져? 배가! 아니, 배가 왜 없어져요? 여기 뭔 일이야? 우리 배! 아이고, 우리 배! 아이고, 우리 배!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아이고. 새끼는 또 뭔 말이오?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배 엄지감시로 작은 새끼 데리고 까불었어요. 아, 며지가. 아이, 그 모질이 새끼 데리고 와봤자 뭐하여, 그거 어디다 쓴다고. 뭔데 팔아 묵으라는 거 진짜. 어, 개덕이 새끼 그 새끼 데리고 와봤자 밥값이 더 나와요. 엄마 이 작도. 아니, 지금 동생이 없어졌는데 걱정도 안 되냐. 아니, 걱정도 안 돼. 아니, 진짜 왜 그래. 아이, 개덕이만 새끼야. 아빠, 대독이 새끼 너무 큰일 나. 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우리 산돌이는 당연히 마라톤에서 할 것이고. 그러지? 저 할 줄 아는 거라는데 진짜 연명밖에 없는 우리 대독이는, 어? 뭐 하려고? 아, 나야. 우리 송우하고 화장해서 돈 벌어야지. 그래야 우리 수호기를 나가리게. 호강을 시키냐. 우리 수호기는 뭐 달라고? 아, 난 DJ 할 거요. 라디오 음악 프로 한 DJ. 그 이문세 오빠처럼. 아이, 딱 좋네. 수호기는 목소리도 이쁘장하고 노래도 술찬이 함께. 그 음악은 발이 없잖아. 아, 참 희한한 곳이 그 발이 아예 없는지도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그러고 멀리멀리 전해지고 불러지고 그러잖아. 나가 DJ가 되면 내 목소리가 여구도 가고 저구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차 니는? 나는 말이요? 일단은 연애를 할 거요. 그러면 기차 너 뽀뽀해 봤어? 맞지? 네. 말이 되는 소리네. 길자는 말이야. 우리 길자는 말이야. 응? 딱 보고 어디야 남자 어디? 너? 그럼 나 뭐야? 그럼 로 와. 그냥 뽀뽀 해볼게. 그리고. 아이, 이것이 누가 내려가 보거나 그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안 나는 것이 그. 꽃에 널기는 거지, 너 이게. 으짝해, 여긴 앤디. 멀심 애들은 그 자극에 예민하단 게. 아야, 수호가, 이제부터 언니를 잘 유니러라. 사대를 자극하려면 이 후리춤이라 기뻐를. 맞지? 뭐 하는 거야? 나 같은 못한다, 이렇게 나를 키 해보자고. 느낌이 와? 아유, 뭐야? 왜 이게 지금 바지에 텐트도 올랐네. 뭐가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우리 범죄한테 그런 것은 우리 마음에 대동을 하고 그만이야. 우리 범죄들이. 근데 텐트가 뭐야? 어? 괜찮았어. 들어가셔. 나 나라 살라니까. 들어가셔. 야, 괜찮아, 일로 와. 괜찮아? 예, 예. 오, 좋다. 야, 괜찮냐? 같은 데 없고? 예, 형님. 그래요? 얼마? 뭘? 형님, 뭘? 와. 아직 그것이 아니다, 걔는 뭘? 형님, 배가 멀쩡해. 멀쩡해. 또 뭐 할까, 이씨. 아주 어린 놈의 새끼들이 처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벌써부터 술 목나 어딨어? 뭐야?
너 그냥 뒤졌어. 내가 문나무를 그냥 허리를 걸쳐보려니까 한 놈씩 나와. 웃네? 아, 잘생겼다. 뭐요? 우리 영수. 왜? 어? 이게 시방 미친! 너 일로, 일로 와! 자, 이제부터 싹 다 벗겨가지고 그냥 패불판인데 바짝 들어. 아니, 진짜. 너 그래도 쓰겄냐? 아,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자! 아, 그러지! 아따, 폐기 보소, 씨발, 사네요, 사네. 언제까지 버티기랑 보자, 잉? 야. 아니, 나가 참을 설마 잘못했지? 형님! 맞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형님! 어디 잡았어? 야. 빠져. 아니, 기부스, 있나? 빠져. 어이, 길자. 간다. 어이, 길자. 응. 이 나중에 딴 소리 없게요. 응. 그래, 너 오늘 아주 나를 잡아버렸다. 니, 이리 와.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 나가 부탁했어요.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니 좀 빠지라고. 아, 아들 잘못이 아니란게요. 아, 다 내 탓이어요. 아, 이 양아 똑같이 해달라고 안 오냐? 아, 나, 이리 와. 나가 맞으라요. 맞으라면 맞고, 벗으라면 벗을게요. 아, 벗기 뭘 벗어야. 나가 언제 옷 벗긴다고 그랬까? 아니, 아까 형님이 싹 다 벗겨갖고 패군다고. 오라버니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 싹 다 벗겨갖고 패군다고. 그래, 우리 다 싹 다 벗겨가지고. 아이, 얼른 내 옷을 벗기고 날 패시오. 안 벗길 거예요. 나를 벗기고. 아니, 나를 패란 말이오. 아니, 안 벗 거예요. 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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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미안해요, 나 뺨신. 아, 뭔 소리야? 니 덕에 다 살았는데. 하게. 우리 쑥이는 어찌게 그러고 여기가 실감날까? 나는 네가 참말로 울뚝이 돼버린 줄 알고 놀랬잖아. 그니까 나는 네가 깡그러지는데 아주 깜빡 속아버렸어. 아이고, 나는 다 진작에 눈치를 챘지. 아니, 우리 속이가 오라버니 나를 뺏기고 패시오 하는데 아, 알았구나 싶더라게.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아, 그래요? 이제 괜찮았는데? 그려? 아! 약 받았다고! 아! 사장님, 경매장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야? 저쪽. 아, 왜? 미안합니다. 저쪽! 사장님! 내일 우리 공장 회식 예약이요! 맞다. 내일은 문 닫는다고 서비스인 것이 한 달도 넘었는데 못 받는 값어. 어. 여보, 오늘은 야근하지 말라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당신 이번 달 관리비 안 냈어? 아, 회의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 왔잖아, 쪽팔리게. 이따가 집에 와서 얘기 좀 해. 그래. 근데 당신 저녁은 먹었어? 오셨어요? 너는 몸도 성취하는 곳이 어디 그러고 쏴댕기냐. 아, 애기들이 들어와서요. 방학했대요. 아, 우리 아버지 시장하시겠다.
어느 곳을 차릴게. 죽었다. 저기 아버지, 내일이 엄마 기일이잖아요. 누가 왜 죽은 거 아이랑께? 아, 이 동네에서 제일로 물질 잘한 애년디. 응? 그 파도 좀 친다고 뒤져야? 아, 죽었으면 무엇이라도 나와야지. 시신도 없는 사람 죽었다고 신성이도 짓거리고 산 사람을 갖다가 그냥 억지로 저 저승으로 다 떼밀어야? 가위 눌린 거요. 아, 짜증나. 엄마, 아버지가 아파서,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엄마 손을 못 놓는 거지. 그 손 놔버리면 엄마가 정말로 아주 헐헐 가버릴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지. 그게 사랑은 마라톤 같은 거다. 지금은 뒤처진 것 같아도 그렇게 참아내다 보면 끝이 올 테니까. 그대를 만나기 위해.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오마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유치함시로 접단대를 못 한다고 한대요 저걸. 헌당에 집니다. 일찌감치 저녁에 자시고 6시까지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뭐 재밌는 거 하나 봐. 예. 마을에서 노래 자랑한다니요. 그래, 재밌겠네. 선생님, 이거. 아, 땡큐. 지난번 것도 좋더라. 지가 겁나게 신경 써서 새 테이프에다가 녹음했어요. 잠깐만. 아,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었잖아. 나는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 이런 거 안 드셔도 되는데. 먹어봐. 아따, 맛나네. 아, 수옥이는 어때 여기서 새님을 귀찮게 하고 있는 거요? 아, 오셨어요, 회장님. 다운데 욕 보셨어요? 아, 아닙니다. 저는 가져가시오. 아, 매번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고, 새님이 이 좋은 구석까지 진료를 와주시는 덕에 아 우리가 잔병 없이 사는디. 새님 제대 불면 우린 어디 있을까이? 제대하시면 서울로 가시는 것이지. 큰 병원소의 의사도 하시고. 아닙니다, 이장님. 아직 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직 열흘도 더 남았는데요, 뭐. 아, 3년이 보통 세월이 간디요.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면 새님하고 우리 마을하고는. 소호가, 네 왜 그냥? 아, 또 와서 더 해먹었나 보네. 괜찮아. 아, 근데 아까는 다들 쩔고 갔는지 동네마다 썰렁하다. 그니까 세상 천지 우리뿐인 것 같아. 아들도 갔을까?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길자리는 동생들 봐야 된다고. 개덕이는 아직 직소를 못 하고. 그러고 있어. 산돌이는 방에만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쪼고 나가고 싶었는데. 왜 가고 싶은데? 아니 꼭 갖고 싶은 것이 상품으로 걸렸더라고. 그게 뭐다냐? 오시면 네가 타다 줄래? 아 뭐요? 진작 말했어야지. 니는 왜 이제 와서 그냥? 어메? 아 이것이 대충 성질이요? 어봐요. 늦었잖아. 학교까진 멀어. 업고 가면 늦겠지? 그러고 있지. 개덕아! 개덕아! 그 뭐야? 왜 갑자기 뭔 난리야? 시간 없어요. 아들 먹어라. 학교 간다. 진서야! 이러다 너 사해 본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야, 산돌.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 다리 돌로 부러지는 거 아니야? 나가 무찔러 가서 못 끝나게 막으려니까 얼른 와야.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흐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 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 호박에다 그 감자 송송 썰어갖고 된장국이 했는데 여간 맛있더라. 열무도 해갖고 이렇게 아침 먹으라. 네. 아이고 저녁에는 또 무엇을 먹으라. 김치 한 마리 쪼끔 썰어갖고
깻잎에다가 쌈이나 싸먹었어. 엄마. 엄마! 부었다 누가 기 먹었냐? 아니 저것은 속이 걸 아니오? 어저께 받은 1등 상품인데? 응 맞아. 아 저것이 왜 여기 있어? 아 수욱이 그것이 새벽부터 쫓아와서는 우리 2등이랑 제 1등이랑 바꿔주라 하던데? 지는 그쪽에도 2등이 좋다면서? 왜요? 사진 찍는 것이 무엇이라고 대대? 아 근데 우리 동네는 그 뭐야 사진관이 없잖아요. 저걸 읍내 가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겠냐? 이걸로 앨범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걔 앞에 가보면 두고두고 보면서 또 기다려야 할 때. 무대가 남다르구만. 오케이. 어디 가냐? 보건소에. 오단디. 보건소에 못 하러 가군요. 아야, 어디 가냐? 보건소에. 뭐던지? 보건소에 뭐 하러 가거냐? 밥은 먹었고? 예. 잠은 푹 잤고? 예. 어디 특별히 증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떠와 죽갖고 입맛도 하나도 없는 것이 영 시들시들 않아요. 나도 덥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기운도 없어. 여름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 지어줄게. 오늘 내일 자기 전에 먹고 자면 훨씬 나아질 거야. 자. 수욱이는 왜? 왜? 지난번에는... 잠깐만. 진료 끝났으니까 좀 나가줄래? 선생님이 가신다고 지 수술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서 알아서 잘 진행해 줄 건디. 수호가. 지난번에 찍은 사진 나왔는데 같이 볼까? 여기 이만큼이 수욱이 왼발과 오른발의 길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한다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최소한 두 군데에서 수술을 해야 돼. 지야 뭐 안 돼요. 그냥 선생님만 믿어라. 선생님 덕분에 나 같은 청구석 아이들에게 공짜 수술 시켜주는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 여기선 아이끼리 인간디요. 다리 좀 볼까? 수욱이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참으라고요. 왜? 배 타고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면 되잖아.
아, 이걸로는 혼자 멀리는 못 가요. 좀 많이 걸으면 이 딱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아파서. 아픈 다리 때문에 안 아픈 녀석이 고생이구나. 아픈 지 때문에 안 아픈 아버지나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이랑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밥도 옆으로 잘 안 먹어요. 아버지나 친구들이 나 업고 다닐 일을 천진께. 나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더 고생스럽잖아요. 내가 제대하고 서울 가면 이장님 통해서 연락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럼 온 김에 피 뽑고 가면 되겠다. 피가 있어야 이런저런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거든. 네. 어붓구나. 아니요. 범실아. 좀일만 기다려라. 네가 나 업어준 것만큼 나가 네 업어줄게. 그래. 그래라. 아, 맞다. 파스 받아온다는 거 까먹어버렸네. 아니요. 좀만 기다려라. 나가 받아올 테니까. 방금도 왔다 갔어요. 그 다리 전은 애 수술 못 한다니까. 어차피 다른 쪽 다리도 진행 중이라서 이쪽 다리 수술한다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 나도 이런 케이스 처음 본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교수님한테 나 여기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좀 밑밥 좀 깔아두라고. 야! 미국 좀 가보자. 응.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그러면 아예 못 걷는 거예요? 아야, 네 많이 아프냐? 내가 할게. 네 좀 쉬어. 범실아. 나 아프다고. 그렇게 말 좀 시키지 말고 그냥 좀 가. 그냥 조용히 좀 가잔 말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됐어. 새끼들 잡겠네. 됐어. 아까 범실이 아직도 아파요? 어디가 아프대요? 아, 뭔 개짓말이가 들었나? 벌써 며칠째 저라고 틀어놓는가 모르겠다. 야, 자는 거 아니면 데리고 가봐야겠네요. 아, 마침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그 왕진 오셨다고 해서요. 그래야. 범실아, 범실이 자냐? 반갑다. 다원, 어쩔 수 없고요? 너희들은 집으로 가냐? 소우이가 의사선생 보조하고 있어갖고요. 진료 끝나면 데리고 오려고요. 아, 봅시라, 너 안 자냐? 아야, 니 괜찮하냐, 이? 아, 야! 너희들이 따라가봐라. 제발 나 팍 꼬꾸라진 거 아닌가 모르게. 예, 그럴게요. 가요, 아직? 응. 감사합니다.
어떻게 힘들어? 예, 저 배가 아파가지고. 자,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구만 이라이. 약 처방해 줄 테니까 먹고 그래도 아프면 보건소로 나와서 주사 맞자. 난 선생님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쩔라요? 야가 기운이 없어서. 선생님이 살라고 감기약을 주는지 죽으라고 쥐약을 주는지 나 같은 천치무지리가 어찌 알고 주는 거 받아 처먹냔 말이오. 범실아, 아니 너무 그렇게 선생님한테 왜 그랬었냐. 자가 왜 저런다니. 니 왜 그냥 나 좀 보란 말이오. 지난번에 약 조준 거 먹으면 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것이 뭐요? 난 어찌 그때보다 더 아프냔 말이오! 니 지금 선생님께 이게 뭐한 짓이오? 사람 살리는 의사 선생님이 니 죽으라고 약을 적었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양반이 의사라고 누가 그래? 의사는 맞는 거요? 이거 사기 아니야? 니 뭐요? 니 몸뚱이가 센찬해서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골골한 것이 어째서 선생님 탓이다냐? 왜 엄한데 와서 지랄냐 말이야. 아니 수호가 그런다고 친구끼리 못하냐? 그러니까 그 아니 지금 범실이가 몸이 아프다고 아느냐? 어? 아니 몸이 아픈 게 마음도 약해져서 그런 걸 공연이 뭐 일을 만들고 그냥. 아야 그만들려. 얼른 나가자. 수호가 우리 먼저 갈란다. 예? 정수 왜 그래? 아야 범실아! 범실아! 범실아, 너 지금 실수했냐? 야, 네 지금 뭐더냐? 왜 이러는지? 니도 등신이야. 니도 등신이라고. 그만 여라고.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니가 저기를 치고 바꿨어. 예? 그만 들여. 다 소용없는 것이오. 니나 나나 다 등신이요. 뭔 소리야 그게. 병신이라고 다. 말만 하자. 아 지금 이게 뭔 일이래? 아 저래서 뭔 일 내는 거 아니야? 나 돌아. 아 나도 이게 몰라도야? 아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갖고 저러고 안 되는 거야. 아 자네 그것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저러냐? 예? 자가 한 대 맞았다고 저러겄냐? 소기 때문이잖아. 야, 소기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소기가 뭘 어땠는데 소기가 나오냐고. 아, 이 미친 것이 소기 이야기만 나오면 천지문간을 못하고 성질이여? 아 그러자네. 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의가 다 상한 것처럼 에? 그러고 말을 돌려가면서 하자네. 소기 때문에 우리 우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저 범실의 마음이 상했다 이거요. 그거 아니여. 수옥이가 범실을 때렸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살펴주고 하는 것이 친구제. 친구끼리 그러고 쌤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오. 뭐? 나가 쌤을 낸다고? 아 그만 혀라. 너희들까지 싸우겠다. 걔도 걔들이 왜 길자한테 승질이오. 길자 니도 모르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모르긴 말고. 모르긴 나가 무엇을 몰라요? 나가 쌤을 낸다고? 자가 왜 그리 보건소를 뻔질나게 드나들었겠냐? 왜 공인도 없이 의사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했었겠냐고? 그것이 다 마음이 있은 게 그런 거 아니여 마음이! 저 범실이 때리는 거 못 봤냐? 의사 마누라 뵙기로 안 나섰냐? 그 정도면 할 거 다 했다는 거 아니여 멍청아! 할 거 뭐? 아 어떤 거?
숨어가. 야, 니는 그걸 몰라서 묻냐? 무슨? 네가 그랬잖아. 그 선생님이 네 주둥이에 묻은 것도 빨아먹고 그랬다면서. 아, 그것은 그때 갑자기. 야, 나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다네. 아들도 알 건 알아야 돼. 동네 소문이 다 나더라. 그러고 보건소로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품실이랑 아들도 쟁여놓고 있다 이거냐? 아들이 네 거냐? 네 거냐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간디? 니들도 들었냐? 사람들이 하는 내 얘기. 네가 보기에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가시네였냐? 알았어. 그때 엎질러진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쏟아버린 그것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 씨발! 뭐 하더냐, 씨발? 여기서 불량 이거. 불량? 불량 씨발은 그냥 까봐. 불량은 새끼야, 네가 불량이야. 그래, 나가 불량이야. 응? 나가 써갖고 나가 못난 놈이야. 나가 등신이라 그래, 등신이라. 나가 무식하고 촌놈이고 나가 네 동생이고 나가 똥보다 못한 놈이라 그랬다고! 한없이 볼품없어 보이는 나를 향한 질책.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용기를 내지 못하는 답답함. 솔직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렇게 말하지 못한 마음, 진짜 마음. 아재, 안녕하셨지라. 오, 수호가. 어머, 너는 무엇을 그러고 들고 가냐? 야, 범실아, 흉기 쪄가 좀 집까지 들어다 주니라. 아이고, 저 몸도 센천한 것이 저것을 어떻게 들고 가려고 저랄까. 아야, 뭐더냐, 오늘 저것 좀 들어다 줘라. 아니, 저것이 싫으면 싫다고 하지만 사람 이렇게 어째 저러고 느닷없는 짓거리 한대. 소가 쫓아가고 대가리를 그냥 탁 때려버려. 아니어라. 나는 괜찮아요. 막 들고 갈라요.
나 할 말이 있는데. 선생님 말이요. 그런 사람 아니요. 나도 선생님하고 변할 것도 없고. 실은 나 선생님 덕분에 서울서 수술 받을 거거든. 아, 수술비도 나 같은 총각들 도와주는 뭐 그런 것이 있냐. 그래서 수술밖에 도와준다 안 오냐. 그래서 나도 고맙고 한 게. 이 수술 못 해. 응? 그 의사 선생 처음부터 네 수술 시켜줄 생각 없었어. 뭐? 네 이짝다리도 아프다면서. 이대로면 이짝다리도 못 쓴단다. 나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딴 것은 됐고요. 나가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왼쪽 다리를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오른쪽 다리도 진행 중이라. 무엇보다 아버지가 수술에 동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아버지는 수술도 반대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아버지만 허락하면 걸을 수 있다는 말인 거지요. 그게 아버지 문제만은... 아버지만 허락하면 된다는 거네요. 알았으니까 일단 사자. 사자고! 수호가!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알아요. 너 들었다네. 나 가야 돼, 범실아. 범실한테 가야 돼. 너란 말이야! 나! 나가 데리고 가. 나가 데리고 간다고. 범실아, 나 걷고 싶다. 그것이 뭐간디 그러냐? 나가 평생 없고 다닐란디. 지금이야. 니도 아들도 친구랍시고 나랑 놀아주는 거 아니냐. 니 이제 대학도 가서 이쁜 아들도 보고 그러면 난 잊어볼 거 아니야. 뭐라는 거요?
나가 니를 왜... 네가 없다고 생각만 해도 여기가 너무 아파. 생각만 하는 것인지도 이리 아픈디. 참나 그러면 난... 지켜줄 거야. 평생 나가 네 옆에서 지켜줄 거야. 작다리 노출이 될지 모르는 판에 괜히 저자까지 칼 댔다가 큰일 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큰일 나기는 못 시켜드려요. 그러고 잘못되면 또 어쩌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 만백번 낫지. 이게 사람이요? 지 가보자 본데도 똑대기 못 가고 사람들 짓만 했는지. 일하고 사는 것보다야 확 뒤져본 게 낫단 말이요. 누구시여? 누구시여? 어? 참말 동네 사람들 말대로 그 의사선생하고 뭐 있는 것이여? 아, 평생 이러고 살았는디 뭐지 어쩌다고 그 의사선생 제대할 때 되니까 일하고 안다리여 안다리. 그런 것이 아니... 몸뚱이도 부모냥인 것이 시집 우치게 가려고 그 말을 달고 다녀. 어?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소가 안에 있냐? 소가 네 거야.
무서워. 길도 못다니겠니? 여러 날씨 물바에 날씨를 없을 것이니? 아, 그렇게 말이오. 소가를 죽자는 소가 많은 거지. 그게 내 말 같다니. 죽고 왔다. 하여튼 참 말로 조용히 좀 하라네요. 홍실아. 아재. 아재. 아, 시방 못 앉아요. 아, 멀쩡한 수호기를 왜 물속에서 찾는단 말이오? 가만. 아, 수호기 찾으러 가야지. 시방 여기서 못 들어가란 말이야! 아재. 다행히 저 부대군에 걸려갖고 찾기는 찾았는데 꼼짝을 안 해라. 아이고, 봐봐. 혹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오? 아니, 내가 급한 대로 저 줄로 묶어는 놨어요. 네. 근데 저것이 저 얼마 못 가요. 사실인데 오지네. 엄마야? 엄마야? 네가 어디로 들어가야 안 된다. 엄마, 지가 될 거야. 수호기는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시방 말이야. 하는 거예요, 뭐요? 그럼 또 이게 뭐야? 턱도 불어갖고 또 울었냐? 응? 언제 울었어? 야, 연기가 요렇단께요? 아주 깜빡 속아본단께. 잊어갖고 잊어갖고 일하고 있으면 뉴스를 했듯이. 야, 내가 잘못했어. 저 이놈아. 이놈 뭐라고. 이라고 가면 어떡해. Thank you.
하는 거야? 아무 맥주신 게 좋지 않아? 아저씨 무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 그식이 저기 혼례를 치르지 않은 20살 아래 애기들은 그 애당도에 묻는 법이요. 그래요 그런 법이요. 그래요. 안 돼요. 안 된다께요. 대가리 피도 안 맞은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 이 깽판이요. 아니 키우던 개가 죽어도 이러진 않아요. 예? 법도 뭐고 다 무시해서 괜시리 우리 마을에 재앙이라도 들면 어쩔 거냐? 응? 그래 맞아요. 다녀. 괴기 새끼도 한 마리 못 잡고 괴기 잡으러 나간 배라도 잘못되면 어쩔 거냔 말이오. 그래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연어발 할 것도 없다. 가자. 가자. 아, 왜 그러냐. 어른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장사 지내줄래요? 속이 좋은 데로 보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아버지 부지런하네. 아니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좀 똑소리가 나불어. 어? 유나 같이 새끼를. 야! 나! 이 소리가 왜 저렇게 됐겠어요? 예? 다 저기다 새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새끼야! 가세요. 받으. 뭐 일로 서. 깡패요? 일로 서는 거예요, 이 창수놈들아. 뭘 알아야지, 뭘. 아유. 일로. 빚자재도 빨리 놓고 오고. 아버님. 배타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어. 뭘, 무엇을, 뭐, 배타는 것이 무엇을. 응?
그 인간이 인간 도리 안 하면 그것이 전벌까며. 걱정들 말고. 이? 자, 전화 한 번씩 하고. 네 소리가 그게 뭐여? 아, 제대로 좀 하란께? 하니 웃째네 하니. 아, 나 같은 거 처음 해본 게 그런 거 아니오? 아, 이번에 연습해서, 응? 애니네 너가 음에 가면 그때 나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응? 그게 주댕에서 나면 다 말인 줄 아나? 지금 누가 할 줄 아는 거요? 응? 지금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냐? 응? 자는! 수호기는! 자는 왜? 다 네 주댕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주댕이를 함부로 놀려가지고! 그만해라 이제. 그럼 아니라고 해주지 그랬냐? 응? 수호기가 물어봤을 때 왜 아니라고 대답을 못했냐 말이여! 너도 그 지랄을 하고 있는지! 왜 수호기 딸을 못 들어가냐 말이야! 얼른 가서 왔느냐! 나도 몰랐다고 이제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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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호기 앞에서 뭘 주시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수호기가 허기나 좀 알았다 이 새끼들아. 나 때문에 우리 수호기. 아니 어떡해? 준야! 모른다고요! 아, 왜 그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냉기지 말고, 이? 근데 뭐라? 아이고, 아이고, 이! 딱 누가?
자네는 안 보내줄게. 이라고 우리 수옥이 손잡고 같이 갔는갑네. 자네도 수옥이도 이제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는 떨룩거리들 말아라. 마지막 곡을 못 정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수옥이가 너 준다고 만들어줬던 건데. 산돌아. 예, 아지. 여기서 뭐라고 싶은 것이냐?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는지 네가 좀 알아서 찾아주라. 예.
The water is wide. I can cross over. And neither have I wings to fly. Give me your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ushel load. My love and I. PD님, 마지막 멘트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가장 아팠던 때, 그럼에도 가장 빛나다. 그래서 미치도록 그리운 그날, 우리에게 오늘은 항상 그런 날이 아닐까요? 내일보다 더 예쁘고, 내일보다 더 어리고, 그래서 내일보다 더 용감할 수 있는 오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전하려고요. 그 고마움을, 그 그리움을.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보고 싶은 너에게. 길자야, 개드가 산돌아. 범실아. 내일 만나. 길자는? 아싸! 야들이 곰맹이 맹기로 왜 이리 굶떠? 아싸, 가시네. 촌스럽게 삽줄이는. 이게 경수님한테 말 보세요, 하고는. 경수? 혹시 용수 형이랑? 그게 나도 미스테리오. 뭐냐 너? 그럼 넌 뭐냐? 빨리 타, 빨리 타!
응? 이제 어? 진짜로 다 모였다. 어. 아, 누구도 짰냐? 이리저리 싸다닐 때마다 수호기도 구경시켜주려고 가지고 다녔지? 우리 중엔 수호기 네가 많이 싸돌아다닐 거다. 수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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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시네야 난 아줌마 될시야 수호가 길자 야는 우리 집 미친 개랑 결혼할시야 근데 시방 니 뭐라 했냐? 경님한테 미친개가 뭐야 미친개가? 어?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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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